5월 7일, 금년도 5월 7일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전매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무조건 사업 소득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4월 8일 날 있었던 캐나다 연방 정부 2022년 예산 정책들 중에 저희가 부동산 채널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저희가 총정리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는 생애 첫 구매자 혜택 추가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택 공급난 해소 관련된 또 정책들이 발표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투기 관련된 어떤 억제 정책을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첫 번째, 생애 첫 구매자 혜택. 생애 첫 구매자 혜택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예전에 벌써 한번 찍어서 올려드렸죠. 그거는 그대로 가고 추가로 이제 발표된 내용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자면 우선은 나이 제한이 하나 좀 걸린 게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네,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까지만 이런 새로운 추가로 발표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TFSA와 RRSP를 뭔가 접목시킨 새로운 세금 감면 어카운트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매년 만 18세 이상부터 이 어카운트를 열 수 있는데요. 40살 이하까지 매년 8,000불씩 여기다가 소득을 모을 수 있습니다. 8,000불까지입니다. 꼭 8,000불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5년간 40,000불까지 여기다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소득세 감면, 한마디로 소득세 내지 않고 여기다가 모아놓다가 40,000불이 되면 갖다 뽑는 거죠. 그래서 40,000불을 다운페이먼트라고 하죠. 현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RRSP랑 뭐가 다르냐면 RRSP는 빼시면 다시 갚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건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8,000불 예를 들어 씩 매번 저금하기가 뭐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한 3,000불 했다 금년도는. 내년도는 그러면 8,000불 못했으니까는 그 룸 5,000불에다가 금년도 8,000불 해서 13,000불을 또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고요. 매년 무조건 8,000불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40,000불이 맥시멈입니다. 아 근데 이게 또 헷갈리실 수 있으세요. 이런 생애 첫 구매자들 혜택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거 같이 이게 혹시 뭐 주택 그 매매가 어떤 한 제한이 있느냐? 그거는 취득세 관련 이런 주정부 혜택이었고요. 4월 8일에 발표된 이 내용은 연방정부입니다. 그래서 주정부 관련된 그 취득세를 주정부한테 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매매가가 50만 불 이하일 때는 취득세, 생애 첫 구매자일 때는 100% 면제가 받을 수 있잖아요. 취득세를 안 낸다는 것도 52만 5천불까지 분할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와 관련 없이 연방정부는 무조건 tax 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000불씩 적금을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거나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내년도 2023년 초부터 시작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계좌를 여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기존에 있던 first time home buyer들, 생애 첫 구매자들이 tax rebate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750불에서 두 배로 1,500불을 tax credit으로 rebate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취지를 이해할 것 같아요. 이 1,500불 올린 이유가 생애 첫 구매자가 아니더라도 한번 구입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보통 변호사나 법무사님을 끝내는 고용을 해서 등기 이전 대행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이 대략적으로 한 1,500불 정도 돼서 아마 연방정부에서 생애 첫 구매자들한테 이런 어떤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애 첫 구매자들은 1,500불 정도를 tax rebate로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그 시기는 금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을 하셨으면은 그를 소급 대상에 허용이 됩니다. 아주 희소식이죠. 금년에 구입하시는 모든 생애 첫 구매자들한테 한해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택 공급난 해소 방안으로 정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런 발표가 난 이유가 우리 캐나다가 여러분 G7 국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G7 국가 중에서 저희가 거의 최하위에 주택 수가 최하위에 있다고 합니다. 국민 1000명당 주택 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가 주택 수가 가장 많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 3위가 일본, 4위가 영국, 5위가 미국, 그리고 저희 캐나다가 6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택수 1000명당 각 주택수가 가장 적고 그러면 꼴찌가 어디 나라냐? 이태리라고 합니다. 이태리가 주택수가 그렇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태리에다 한번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해결 방안이 추후 5년간 10만 호를 지을 수 있는 연방정부에서 기금을 마련하겠다
라는 게 정책인데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마 아시다시피 연방정부에서 막 그냥 아파트를 지어내라 막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주정부, 이 그야말로 시정부, 이 시청에서 얼마만큼 빨리 이걸 허가를 해주고 인스펙션 통과시키고 이래야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콤도가 빨리나도 타워나스나 등등이 이게 개발이 되어질 텐데 그게 좀 하나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그만큼 빨리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연방정부를 지어대! 라고 하지만 시청에서 밴쿠버 시청이건 랭리건 뭐 코퀴타민이건 아무래도 그 직원이 좀 많지 않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게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그렇게 10만 호가 이게 또 캐나다 전체의 10만 호니까 아마 밴쿠버 뭐 토론토 온타리오 몬트리올 뭐 캘거리 등등 해보면 그렇게 많은 공급량이 쏟아질 것 같지는 않기는 않습니다. 그게 현실적일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투기 억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저희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작년부터 저스틴 트루도 정부가 발표했던 외국인들이 이 레지덴셜의 한한 겁니다. 이런 커머셜에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레지덴셜 한해서 2년간 아예 금지입니다, 여러분. 예, 주택 구매하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 실시가 된다 그럽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라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곧이라고 저희가 예상되고요. 이 캐나다에는 여러분 연방 정부, 주 정부, 시 정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부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BC 주 정부에서는 외국인들한테 허용은 하고 있지만 20%의 추가 취득세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온타리오에 이렇게 캐나다 연방 정부에서 예산안 발표안을 앞두고 자체 내에서 거기도 15% 기존의 15% 외국인 취득세 추가 취득세를 20%를 올렸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어진 게 아예 더 높은 연방정부에서 이걸 불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년간 외국인들은 아예 이런 주택을 구매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것도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인들이 캐나다의 이 recreational 어떤 프로퍼티, 그러니까 뭐 베케이션 홈을 구매하고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레크리에이션용 주택은 괜찮고, 그리고 또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 중인 어떤 외국인 유학생 등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 등은 여기서 또 예외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투기에 관련돼서 또 억제 정책이 발표된 내용 중에 눈길이 끈 것이 전매입니다. 전매. 네, 우리 저 한국인 분들이 전매를 또 많이 매매를 하신 경험도 있으실 텐데 또 구입을 하신 경험도 있으시고요. 근데 저희가 늘 저희 채널에서는 말씀드리다시피 전매만을 위해서 들어가는 건 좀 위험스럽다라는 거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구독자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게 아예 이제는 캐나다 정부에서는 꽉 하고 이제 네, 뭔가 좀 억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모든 전매에 발생된 수입을 이제는 이거를 비즈니스 사업 소득으로 보겠다.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제부터냐? 시기는 금년도 5월 7일부터 실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전격,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여러분 전매라는 것은 등기, 그러니까 분양권을 파는 겁니다. 분양권만 계약서를 계약하고 디파지를 걸고 이제 분양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완공 때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뭐 5, 6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리면서 그 무슨 상황이 변했거나 등등 이유로 전매를 하는 거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분양권을 팔아요. 등기 전에. 원래 취지는 내가 그러니까 늘 이 캐나다 국세청에서 의도를 봅니다. 의도. 원래는 내가 집을 이 집을 전매만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 살라고 샀던 건데 어떤 상황이 변화가 돼서 이걸 전매를 팔아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사업소득으로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5월 7일 금년도 5월 7일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전매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본다. 사업소득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콘도를 뭐 하나 렌트로 주고 계셨다 거기서 또 팔았어요. 그럴 때는 사업소득은 아니고 어떤 투자소득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30만 불인 차액이 났다. 렌트를 한 2-3년간 줬다가 그럼 그 30만 불에서 15만 불만 그 년도 소득으로 봅니다. 예, 50%만 과세 대상이거든요. 과세 대상. 그게 다 세금이란 게 아니고요. 30만 불을 차익이 생겼다? 그럼 15만 불만 소득으로 보고 15만 불이 그 년도 소득에 얹어지는 효과였는데 이제부터는 5월 7일 이후부터는 모든 전매가 뭐 차익이 30만 불이 생겼다? 그럼 30만 불 전체가 사업 소득이기 때문에 그 전체가 여러분 소득으로 얹어진다는 거. 엄청, 예. 한마디로 세금이 두 배에 내야 되는 그런 전격 어떤 투기 억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와닿는 정책일 수도 있는데요. 좀 깜짝 놀랐던 정책인데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셨던 부분이 뭐냐면 주거주지, principal residence 또는 뭐 primary residence라고 했는데 집이 한 채인 경우도 주거주지가 있잖아요. 집이 두 채인 경우도 주거주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거주지는 구매를 하고 나서 3개월이건 3년이건 사실 뭐 일주일 뒤이건 실제 의도가 내 이거 주거주지였지만 팔게 됐을 경우 아무런 세금 양도세를 내는 게 없었어요. 기존까지는. 근데 이 4월 8일에 발표된 내용에서는 주거주지라도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이거는 또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를 발표가 됐습니다. 아주 놀라운 또 이런 정책이었는데요. 이게 갑작스럽게 정격 실시되진 않고 내년도부터 정책이 이제 효력을 보일 텐데요. 한마디로 주거주지를 1년 동안 꼭 살고 있어야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정책인데 그러면 진짜 억울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5가지 예외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혼. 이혼일 때는 주거주지로 살다가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예외로 또 봐주겠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출산. 새로운 또 그죠? 생명이 탄생했을 때는 또 주거주지였지만 또 업사이즈라고 그러잖아. 업사이즈. 그게 늘려야 되겠다 하면 1년 이내라도 팔아도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는 예외를 주겠고요. 세 번째로는 job relo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잡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어디로 타 지역으로. 그럴 때도 또 봐준다 그럽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망. 누가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마지막이 사고. 뭔가 상해를 입었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 1년 이내지만 이럴 때는 감면 대상을 쳐주겠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주거주지라도 무조건 1년은 살아야 이 5가지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는 1년을 꼭 살아야 아무런 세금을 안 낸다는 게 새로운 또 이런 투기 억제 정책 중에 하나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외에 여러 가지 뭐 2022년 예산안이 뭐 발표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 알코올 텍스라던가 덴탈 케어 등등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뭐 부동산 채널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그거는 제가 여건이 된다면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이 부동산 관련된 이 세 가지 총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저기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Alright, as always, thank you all for watching.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